톨레랑스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톨레랑스는 프랑스어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관용입니다. 관용은 나와 타인의 의견이나 입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에 대한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태도입니다.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둘 다 옳지만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서로의 차이를 너그럽게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프랑스인들은 톨레랑스를 중요한 미덕으로 여깁니다. 오랜 세월 다른 것을 틀린 거라고 정죄하며 공격하고 다투는 아픔을 겪으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입니다. 위그노는 종교적 관용이 없는 로마 가톨릭과 프랑스 왕국에 의해 오랜 기간 탄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위그노의 신앙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들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이 있었다면 그 오랜 시간 프랑스 땅을 종교 전쟁과 순교의 피로 물들게 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톨레랑스는 지금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치입니다. 톨레랑스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관용이 없는 사회는 갈등과 다툼으로 사막같이 메마르게 됩니다. 관용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사는 사회에서 꼭 필요합니다. 타종교를 거세게 비난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이들은 오히려 영적 내공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리이며 우월하다는 사실을 타협 없이 그러나 점잖게 보여줄 때 비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관용은 그리스도인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교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 안에는 갈등과 다툼이 존재했습니다. 차이를 너그럽게 인정하지 않고 틀림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관용을 권면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빌립보서 4장 5절. 관용이라는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23번 언급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관용의 헬라어 에피에이케스는 선하다 혹은 부드럽다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용은 온유한 성품에서 나옵니다. 온유한 성품이 타인에 대해 발현되는 것이 관용입니다. 관용은 특히 힘을 가진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성품과 태도입니다. 권력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부지불식간에 타인을 거칠게 대하거나 타인의 의견과 입장을 무시하고 억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도자들에게 관용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디모데전서 3장 3절. 교회의 지도자뿐 아닙니다. 세속의 지도자들에게도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용이 없는 지도자를 만나는 일은 개인적 국가적으로 큰 재앙입니다. 그들의 권력이 약자를 지켜주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라 억압하고 착취하는 채찍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마음과 관용의 태도를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에 빠진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시는 것 자체가 온유와 관용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죽었을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온유하신 주님은 죄인들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대하셨고 자신을 공격하고 저주하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는 자들을 관용으로 품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십니다. 주님의 음성과 눈빛과 손은 부드럽고 따뜻하며 온유합니다. 신자는 누구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관용을 닮아야 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너그러움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불량품 같은 우리의 품질을 탓하지 않으시고 너그럽게 대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품기보다는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정죄하며 갈등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은 죄인 된 저를 너그럽게 대하셨으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인색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부터 온유하고 겸손하며 너그러운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